김래원 씨. 네. 어때요, 이분? 이분은 조금 되게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얌전하실 것 같이 보이잖아요. 그쵸? 되게 차분하실 것 같이 보이잖아요. 근데 이 내면하고 외면하고 너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제 물로 표현을 한다면 잔잔한 호수 같다, 잔잔한 바다 같다. 이렇게 딱 이렇게 보기가 참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잔잔한 호수 속에 이 물 속에 깊이 들어가면 너무 파도를 많이 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 또 잔잔한 호수 밑에 너무 이렇게 지 물돌이 지 밑에서 혼자 논다고 말해도 이 사람은 딱 어울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인기를 있을 때는 탁 얻었다가 꾸준하게 가시지만 뭐 근다고 해서 김내원 하면 다 알잖아.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노력했던 만큼에 내가 뭐 빛을 반짝반짝 보거나 그랬지는 자기가 노력했던 만큼은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. 그리고 성격이 약간 조금 아까 그 잔잔한 물이 욱하는 성격을 딱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겉으로는 표출을 못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속에서 불불 끓는 것을 잔잔한 호수 속에서 밑에서 물이 용트름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이분이 이거 겉과 속을 똑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확 뚜렷하게 밝혀내면서 밖으로 딱 나가면 아마 그 기운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기복이 되게 심해요. 근데 그 기복을 다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자유로웠다가 어쩔 때는 외로웠다가 성격이 이렇게 막 파도처럼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라 그래야 되잖아.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나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뭘 해서 성공 못한 건 없었잖아요. 그쵸? 나는 성공했다라고 봐요. 다 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데 성공한 만큼에 내가 짠! 하고 했던다 하는 것이 딱 뚜렷하게 느껴지진 않아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라 그래야 되지. 되게 잘하게 보이나? 보이나예요. 어? 근데 그렇게 온만하게 보이지가 않아.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슬에 너무 많이 쌓인다 말을 하는 거야. 벨에 너무 많이 쌓인다. 이것만 이분이 100개 내주신다면 내 향후 뭐 4년 5년 때는 좀 무난하게 좋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고생은 많이 하는 배우치고 내가 우뚝이 올라서 딱 장동건 하면 딱 올라가 있잖아요. 송중기면 딱 올라가 있잖아요. 혜연맨 하면 올라가 있잖아요. 김내원도 올라가 있어요. 근데 올라가는 올라갔지만 뭔가에 부족한 오름이란 말을 하는 거지. 그 탄탄하게 좀 쌓을 계기는 내 스스로 내 마음 컨트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 2, 3년을 잘 버티고 나갔다면 그게 좀 감정 기복이 나를 좀 좌중하면서 내가 이름 석자가 확 어느 누구한테 꽂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김내원 씨 성공하시고 화이팅 좀 하세요. 화이팅!